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 마트 갔다가 이 보이세요? 카베코랑 몰스킨 콜라보한 볼펜을 득템했습니다.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몰스킨 카베코 콜라보 페르케오를 작년이 아닌 재작년에 밀라노 공항에서 이거를 겟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게 한정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어디서도 약간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곳에는 얘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서 그냥 슈퍼마트를 갔다가 까르푸라고 하는 슈퍼마트가 여기서는 한국의 이마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왔어요. 진짜 놀랍게도 갔더니 그 만년필은 한두 자루인가 남아있고, 만년필은 근데 검은색밖에 없었고, 이 볼펜이 빨간색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은 되게 여러 개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유럽에 나와서 빨간색을 좋아하면은 살짝 조금 국적을 의심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빨간색이 예쁘기는 한데, 근데 사실 빨간 색깔 만년필은 다른 데도 많지 않나? 라미에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요 파란 색깔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뜯어서 함께 열어보는 시간, 그리고 과연 이 네, 볼펜, 카웨코의 볼펜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콜라보 굉장히 바람직한 콜라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두 브랜드의 그 로고가 꽤나 모양새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몰스킨 곱하기 카베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볼펜입니다. 그래서 블루 잉크가 들어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잉크를 갖다가 새로 끼울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멋있죠? 이렇게 들어 있고요. 몰스킨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 카베코도 각인이 되어 있고, 뒷면에 카베코 German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굉장히 예쁜 파란색이에요. 남색. 남색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살짝 조금 굉장히 색감이 잘안 잡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색이 너무 밝고요. 약간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 보이는 요 어두운 색상? 네. 요 색상? 요게 가장 실제 색상에 가까운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장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네, 볼펜이 있고요. 이거를 다시 제가 리찰지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오, 이런 알수 없는 친구들이 함께 들어있네요. 페르케오 만년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생긴 거는 동일해야 되는데, 안에를 이제 볼펜이 용이하게끔, 그러니까 볼펜 리필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돼서, 이런 뭔가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만년필과 놓고 비교해보면은, 요런 식이고요. 빨간색까지 사면 진짜 예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진짜 도른 인간이라서. 네. 그래서 그 짓은 하지 않을 건데, 아무튼, 네,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아주 아주 예쁩니다. 네, 아주 아주 예뻐요. 크기는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고요. 네, 무게는 살짝 차이가 나요. 만년필보다 볼펜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카베코 로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살때제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했던 그 약간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얘를 만년필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꼬다리, 이 네, 머리를 어떻게 바꿀 순 없고, 근데 저한테는 이 페르케오, 투명 페르케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론상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였는데, 가능하네. 여러분, 네, 이렇게 저는 페르케오 만년필 이 몰스킨 버전으로 생겼네요. 가능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얘는 여기다 넣어. 그런데 볼펜이라서 아무래도 좀 약간 못생기긴 했네요. 이게 투명인데 지금 안에 이게 안에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가지고. 얘 약간 고정이 안 되는데? 뭐지? 아까랑 다른 점이 뭐가 있지? 잠시만요. 얘를 이렇게 넣으면 제가 살짝 안에서 약간 용수철의 느낌이 나면서 이 볼펜이 뒤로 밀리지 않거든요. 볼펜이 뒤로 밀리지 않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잘은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 뭔가 더 장치가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안 되나 봐요. 조금 슬픈 걸. 이거를 그냥 일반 만년필용 페르케오 뒷공다리에다가 놓고 끼울 경우 호환이 네, 보이십니까? 호환이 되지 않으니 저처럼 잘못된 구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되네요. 조금 슬프다. 이렇게 두 개는 호환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또 모르겠네요. 컨버터가 있으니까. 아, 이게 안 되네.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았는데 이게 지금 얘는 쑥 들어가는데 얘는 이게 쑥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볼펜이라서 뒤에 뭐가 용수철 장치가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얘네가 아주 교묘하게 그거를 제거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제거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슬프다. 그치만 이렇게는 되죠. 진짜 어떻게? 어머, 어떻게? 대박. 이거 막그저 저만 그 소리 들리는 거 아니죠? 꾸주 워마이걸 그 소리 들리는 거 아니죠? 어떡하면 좋아? 됐다. 약간 머릿속에 살짝 인생 종치는 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네. 얘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 몸체는 이 몸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캡 가지고는 장난을 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조금 구리지만 이렇게 장난을 칠수 있습니다. 아, 안 보여드렸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는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정 만약에 이 몰스킨 콜라보 만년필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사고 구매하고 나서 알았는데 롤러 볼펜하고 이 만년필 페르케오의 구조가 달랐다. 그래서 두 개가 호환이 안 된다라는 것을 구매를 하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일단 볼펜을 그러면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려야 될 텐데 제 다른 볼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로그라프와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볼펜 자체 이 생김새를 놓고 보면 당연히 페르케오니까 예쁘고 그리고 이 그게 만년필이 아니고 볼펜이라는 것이 조금 주는 그런 안정감이 있거든요. 살짝 좀더 무게가 있어서 그건 되게 괜찮은데 문제는 이 카베코의 볼펜 리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약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손도 얼어서 집인데 손이 얼어서 글씨가 예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리필이 그딱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나? 이러다 막 온갖 볼펜 다 열고 다니게 생겼는데, 네. 발로그라프랑 바꿀 수 있나?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달라요. 그 여기 안내문에 보면은 이 리필은 유럽 사이즈 규격하고 맞지 않고 그 국제 규격 G2 볼페인트 리필을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의 발로그라프와는 네, 맞지 않았고 이따가 한번 그 이런 볼펜이 조금 잘안 나오고 뻑뻑할 때할수 있는 방법이 안 좋은 방법인데 그 양초로 지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그렇게 해보고 그것만 빼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리필이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뭔가 네,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볼펜의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좀더 약간 쫀득쫀득하게 그렇게 나오는 볼펜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약간 건조하고 약간 볼펜이 아니고 젤펜 같아요. 근데 볼펜이거든요. 네, 제가 눈이 삐지 않았다면 이것은 볼펜입니다. 얘네도 볼펜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네요. 그래서 겉모습만 예쁜 결론, 겉모습만 예쁜 볼펜. 근데 겉모습이 진짜 예쁜 얘네 둘을 머리를 바꿔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바꿔줘도? 그쵸? 네. 얘네 둘을 이렇게 머리를 바꿔줘도 썩 나쁘지 않네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마트 갔다가, 친구 따라 마트 갔다가 주워온 볼펜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신나서 칠레레팔레레 친구랑 마트를 간 거였는데,
가서 이렇게 몰스킨을 발견하니 기분이 좋네요. 갔더니 막 여타 다른 문구류를 다 세일하고 있었어요. 지금 1월이 딱그 여기 벨기에 윈터 세일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막 2024년 캘린더랑 그다음에 다이어리 같은 거, 아젠다 같은 거를 다 세일을 합니다. 막50%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페이퍼블랭크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또 엄청 유명한데 거기 다이어리도 다 이렇게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네, 조용히 잘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딱 사온 게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절제였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얘네를 이제 몰스킨이랑 같이 놓으면 예쁘겠죠. 그쵸?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몰스킨이 없고 로이텀밖에 없는데 로이텀 같아 보이지 않는 로이텀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놓으면은 예쁘잖아요. 마침 요 책갈피 색깔이랑도 네, 잘 맞습니다. 안에는 네, 로이텀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로이터입니다. 커버는 갈린레더 커버인데 제가 한때 가죽 커버에 살짝 미쳤던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한 1년 뒤쯤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커버 없이도 다이어리가 그렇게 해서 상할 일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커버가 굳이 가죽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네. 이걸 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항상 그런 게 있죠. 구매를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 몰스킨, 카웨코, 이 볼펜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는 것 또한 구매를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카웨코에서 볼펜을 사는 것은 조금 약간 돈 아까운 짓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리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볼펜도 좋아하신다면 저에게 인터내셔널 규격의 볼펜 리필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싱겁게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